1월, 우리 전통 명절 설이 있는 달입니다. 하지만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신선도, 원산지 등과 같은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함께 따라오는데요. 경기도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6일부터 17일까지 설 성수식품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박하나 기자입니다. 제졸자 2013년 3월 15일이고 유통기한 2015년 3월 14일. 안산의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입니다. 사용되는 원료는 잘 분류되고 있는지, 성분 표기와 보존 기준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또 다른 곳은 명절이 되면 판매량이 증가하는 떡가게. 조리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음식인 만큼 기계 위생과 관리에 대한 평가가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모든 과정은 이렇게 태블릿 PC를 활용해 현장에서 바로 평가되며 식약처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건강기능식품과 나물과일 등 명절 음식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적발될 경우 유통기한 경과는 영업정지 1개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과태료 50만 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영업정지 7일에서 최고 2개월까지 처벌됩니다. 설이나 추석 외에도 뭐 하절기 그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유원지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그런 관련 식품 적개곱소를 지도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에요. 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챙기기 위해 6일부터 17일까지 교육과 집중 점검을 병행합니다. 경기 GTV 박하나입니다.